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과 그림의 가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다빈치의 모나리자? 모두 틀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958년 소더비 경매에서 $60에 팔린 후 2017년 4억 5,030만 달러에 다시 팔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살바토르 문디는 그가 1500년도경에 후원자인 루이 12세를 위해 그린 것으로 추측되는 예수의 초상화입니다. 그림 속 예수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내리고 있고 왼손으로는 수정구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와 세계를 의미하죠. 사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비밀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유실품이었던 살바토르 문디는 1900년대 당시 영국의 미술 컬렉터 프랜시스 쿡이 사들이게 됩니다. 이후 그의 후손이 1958년 소더비 런던 경매에서 45파운드에 팔게 되죠. 50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난 살바토르 문디는 작품의 덧칠이 심해 다빈치의 작품으로 보기 어려웠기에 그의 제자인 볼트라피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살바토르 문디를 1만 달러에 구입한 미국 아트 딜러 컨소시엄은 뉴욕의 한 올드마스터 보존 처리 전문가에게 복원을 의뢰합니다. 3년이라는 긴 복원 과정 끝에 결국 살바토르 문디의 다빈치의 필치가 드러나게 되고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1년 영국 국립미술관의 진품 판정과 2017년 크리스티 경매 후에도 살바토르 문디의 진위 여부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살바토르 문디의 예수 얼굴 부분 전체에는 색을 매우 미묘하게 연속 변화시켜 형태의 윤곽을 안개에 쌓인 것처럼 차차 없어지게 하는 다빈치를 대표하는 기법인 스푸마토 기법이 드러난다. 예수의 오른손과 왼손 그 주변은 매우 뚜렷하게 처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눈동자를 비롯해 얼굴 전체를 흐릿하게 처리하여 양손을 강조하였다. 인물을 강조하고 풍경을 흐릿하게 처리한 모나리자와 같은 기법인 것을 볼 수 있다 라며 다빈치의 진품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에 그린 것이 맞다 하더라도 가필과 유약 덧칠, 세월의 흐름 등으로 훼손된 것을 복원의 과정을 거치며 레오나르도 스타일로 재창조한 것이 아니냐, 예술가 과학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기엔 수정구에 비치는 손바닥의 묘수가 과학적이지 않다 라고 진품이 아니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품 여부의 진실에 관계없이 이 그림은 2017년 11월에 열린 경매에서 약 4억 원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살바토르 문디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이 작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